간바의 영어 시험. 간바는 더욱 아름다운 시를 짓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 다닌답니다. 오늘은 대학영어 중간고사가 있는 날. 아휴, 기억의 뇌세포가 너무 느리게 활동하여 외워도 다 까먹고 또 외우고 잘 봐야 할 텐데. 주차를 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도착했네요. 교육청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하늘아, 간바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방송대 인천지역대학으로 가는 가로수길이 너무 예쁘네요. 가로수길이 예뻐 간바는 기분이 좋아졌네요. 드디어 간바가 다니는 학교가 보이네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죠.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아요.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네요. 쉼을 주는 빨간불. 강의실 복도를 지나 간바가 시험을 치를 강의실 302호실이네요. 시험 시작 전 일찍 나온 학우님들 긴장감과 함께 열공을. 오늘 영어 시험 모두 잘 치르시기를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드디어 조교님이 오셨네요. 괜히 조교님이 무섭네요. 우와, 드디어 시험을 다 치르고 선배 언니가 사주신 점심을 먹은 간바. 기분이 가뿐한지 조금 신이 난 것 같네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육청을 산책해요. 가녀린 코스모스가 너무 싱그럽고 예뻐요. 휴일날 아이들과 가을바람을 느끼는 분들도 많네요. 제 기분이 좋아서인지 나뭇잎들도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이가 뛰어놀고 책을 읽는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네요. 시험도 잘 치르고 아름다운 교육청의 가을을 만끽한 간바. 신나고 감사해요. 이제 간바는 집으로 가요. 김포라는 이정표가 보이네요. 간바, 오늘도 수고했어요. 매일매일 간바와 함께해요.